한국에서 엄마가 오셔서 오랜만에 방콕을 여행하듯 누볐다.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한 방콕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엄마와 남동생이 방콕에 왔다. 엄마! 남동생의 중요한 시험이 끝나서 리프레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고 겸사겸사 건실이의 생일이 있는 주였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방콕까지는 그랩을 이용합니다. 그랩이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여행 첫째 날 아침은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먹었습니다. 이곳은 유기농 식료품점과 카페를 겸하는 곳으로 로컬 태국 치즈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아 프랑스에서 신년에 먹는 디저트인 갈레트 데르과가 나와 있었어요. 식구들이 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서 아침은 아주아주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까까야. 한국에 가서는 안 먹을 거야. 좋아졌어 기분이? 무시래. 사실 아침을 굉장히 간단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 과격한 반응 무엇? 내 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같이 먹어야지 아침을 먹은 후에는 간단하게 마사지를 받으며 어제의 긴 비행으로 인한 여독을 풀었습니다. 점심은 아성역에 위치한 미슐랭 식당인 더 로컬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예쁜 태국식 주택에서 고급스럽게 태국 음식 코스를 먹을 수 있는데 태국 음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이렇게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서 내 취향을 알아가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바뀌었어. 뭐지? 과일 이런 거 있잖아. 포멜로 이런 걸까? 이건 맛있다. 이제 저 취향이 먹을만해. 유명한 조각. 7월의 방콕은 한국의 초가을과도 같은 날씨입니다. 이 날씨를 충분히 누리고 가는 게 남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좋습니다. 바람이 드디어 부네. 여유로운 광합성을 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방콕 최애 장소 중 하나인 산시리백 야드로 향했습니다. 와 저기 시아나 봐봐.
아기 덕 아기 오리야 아기 오리. 엄마 줘? 엄마 해봐. 얍. 아빠 해줘. 욕. 욕. 애기 맘마 주네. 맘마. 베이비. 일단 양도 줘야지. 어머. 양 나와 있더라. 그래? 어, 양 되게 이쁘게 생긴 애 혼자 나와 있더라. 그래서 애기들 만져보고 있더라. 이곳은 여행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것저것 체험할 거리가 많아서 저희 같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우와. 우와. 여기. 여기. 아 예뻐. 샤나 예쁘다 해주자. 앉아볼까? 아니야, 샤나 절대 만지면 안 돼. 봐봐. 저녁은 방콕의 3대 시푸드 중 하나라는 쾅시푸드에 갔습니다. 여기 가재. 가재 찍게 찍게 가재 찍게 찍게. 이로써 방콕의 3대 시푸드를 모두 정복했는데요. 쾅시푸드는 음식들이 꽝 없이 맛있는 느낌으로 무엇보다 방콕 생활 최고의 굴전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저게 그거냐? 카레. 어, 이제 다 덜면 돼. 카레 나왔습니다. 스몰 사이즈 시켜도 음식량이 많아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방콕 3대 시푸드 중에서는 단연코 최고의 가성비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날은 몽키 트래블에서 위험한 기찻길과 수상시장을 가는 투어를 신청해서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가이드님께서 기념품은 수상시장에서 사면 너무 비싸다고 하셔서 꽤 배만 타다 왔습니다. 30분 정도 수상시장 주변을 돌아다닐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간단히 커피를 마시고 다음 목적지인 위험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가운데로 기차가 지나가서 위험한 시장이라고도 불리우는 맥글렁 시장.
투어의 마지막 코스로 직접 이 기차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Same have the same dreams, same pain and same feelings, staring at the sea and what was left of me. ...역을 새 정거장 지나서 기차에서 내립니다. 이 두 시장은 투어가 아니면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일정도 빡빡해서 행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